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돈구멍이 트이고 또 이쪽으로 향하면은 재수가 되기랄 겁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1970년생 경술생의 월별 운세를 놓치면 절대로 안될 좋은 행운과 조심해서 잘 피해야 할 애군 등을 잘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운은 여러분들이 챙기고 나쁜 애군은 멀리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띠는 몸이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70년 경술생 개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 단호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띠의 고질병은 마음이 여리다는 점인데요. 특유의 민첩함이 있는 분들은 24년 운세가 좋지만 다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활동력이 감소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돈이 들어올 곳이 줄어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술생은 인간관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갑진년에도 타인에게 끌려다니신다면요. 사업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실 수도 있고요. 해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중에서 애정운이 아주 탁합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24년에는 가게를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야 하니까요. 생활비에 관해서 배우자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배우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부부 싸움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이신 분, 그리고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진년은 경술생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해는 아닙니다. 수입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나 매출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꾸준히 많이 버실 겁니다. 또 의외의 결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일을 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에 물건을 헐값으로 납품하기로 했는데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득이 된다거나 연봉은 그대로인데 일이 늘어서 울상이었지만 추후에 성과급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거예요. 올해는 일은 일대로 바쁘고 사람한테 치이기만 할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정과 또이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술생은 2024년에 신체적인 활동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머리로는 이 돈을 좀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환이 좀 오게 되는데 이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교체의 운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교체라는 것은 직장이나 사업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요. 몸의 장기, 기관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작년보다 좀 살만하다. 배우자를 좀잘 챙기자.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운법은 무엇일지
건강은 몇 월에 조심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지요? 2월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직장과 사업은 모두 괜찮습니다. 좋다, 나쁘다 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 능력과 감정을 인정받아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쩌면 3월에 다른 지점 혹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4년의 개띠는 활동력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요. 모처럼 이동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술생에게는 24년에 이 동북쪽이 매우 길한 방향입니다. 가시는 곳이 동북쪽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책상이라도 동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십시오. 좋은 기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동하시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은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지니까요. 상반기를 잘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중반기로 가서 중반기에는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좋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재물운이 약해져서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것도 1,000원밖에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성급하게 진행을 하시면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로 영 껄끄럽게 얽힐 수도 있는데요. 도장을 딱 찍으실 때는 두 번, 세 번 성사되는 순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름에 조심하시면 되고요. 중반기에는 송사만 제외하면 다 순조롭습니다. 하반기 운을 좀 살펴볼까요? 이 개띠는 충직하고 용은 변화무쌍한 동물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개띠는 재물과 재능도 조금씩 불어가게 되는데요. 용은 화려하고 가진 것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기 때문에 부러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혹을 경계 삼아야 하겠습니다. 남들이 이 주식을 사던데 넌 안 사냐? 이런 청약 안 받으면은 바보. 바보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아주 많습니다. 예, 10월, 11월에는 특히 나를 꼬드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운이 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멀리 하고요. 감을 이설과 참된 조언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가족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가족뿐이다. 다만 11월, 12월은 정제와 편제운의 영향으로 재물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갑진년의 재물운은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2024년에 이 문서운이나 재물운으로 크게 대박 한번 내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아주 유익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